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ees 주어죠. Seattle. 자, Seattle. 자, Seattle은 one of the 최상급 썼죠? 자, one of the 최상급. Important inputs as.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input 투입. 투입인데 자, in vegetable 야채 생산에 있어서. 어이, 왜 이러죠? 야채 생산에 있어서. 자, high quality seeds 높은 질을 가진 자, 씨앗들은 자, is a prerequisite 미리 필요한 사항이죠. prerequisite 선점 요소. 선점 요소인데 미리 필요한 요소인데 for 전치사 뒤에 successful 성공적인 crop은 작물 경작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주제입니다. 여기서는 높은 질의 작물을 쓰자 종을 주제. 자, 그 다음 cutting production cost by using lower quality seeds까지 동명사가 더 주어요. 그래서 cutting은 reduce의 뜻이죠. 감소시키다 뜻이에요. 그럼 생산 비용을 by ing 낮은 질을 사용함으로써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것은 여기까지네요. 잘못했네. 자, 여기까지. 자, is 단수로 썼습니다. 주어. 자, is usually 보통 counterproductive은 역 생산적이란 말은 역효과. 왜 이러죠? 역효과가 있다. 컴퓨터가 오래돼서 요새 한 3년 썼더니 잘 안 되네요. 자, 역 생산적이다. 자, while modern seeds may seem expensive, while은 여기서는 반면의 뜻이겠죠. 현대 자, 씨앗들이 자, may 조동사 동사 원형 seem 뭐뭐인 듯하지만 expensive 비싼 듯하지만 they는 그들 아니에요. 그들이라고 해석하면 빵 납니다. 현대 씨앗 현대 씨앗들은 자, are relatively 상대적으로 자, small production cost 낮은 생산 비용을 가지고 자, 그리고 ever smaller portion of gross return 자, 더 비율 작은 비율의 gross return 그래서는 gross return 그러니까 총 마진이죠. 총 생산 이윤 이라고 기억하겠습니다. 총 내가 벌 수 있는 돈의 이윤의 작은 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만큼 수익이 많단 말입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seedman 씨앗을 키우는 사람이니까 종묘상 자, 종묘상이라고 부릅니다. 씨앗을 키우는 사람 자, 밑으로 내려가서 너무 많이 갔네요. 자, 종묘상인데 who produce hybrid tomato seeds까지 자, 하이브리드는 잡종이죠. 잡종 자, 각종의 잡종 자, 잡종으로 된 토마토 씨앗을 기르는 종묘상은 자, 쿠드 조동사 동사 원형 자, expect 기대할 수가 있는데 to receive가 목적어예요. 받는 것을 자, 대략 미국 12달러를 10g의 씨앗에 자, while 반면에 자, commercial seed company는 상업 종묘 회사 자, 상업적인 종묘 회사들은 자, 우드 아마도 조동사 동사 원형 팔 것인데 자, 이러한 씨앗들을 토마토 씨앗이었죠. For 대략 about 3센트를 자, for 혹은 3,300개의 씨앗을 100달러에 조금 더 비싸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러한 씨앗 리테일러 소매상이죠. 소매상 자, 이러한 상업적인 소매상들은 아마도 팔 것이다. 자, 똑같은 씨앗들을 for 200달러에 자, while 반면에 자, 상업적인 토마토 기르는 재배자들은 자, 쿠드 프로듀스 받을 수가 있다. 동사원형 자, 6만 달러의 토마토 과실들을 자, from 이러한 같은 3,300개의 씨앗들로부터 그러니까 상업적인 씨앗들이 돈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걸 예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 자, 그로셔리 스토어는 식료품 가게 자, 식료품 가게들은 자, 아마도 또 조동사 동사원형 팔 것이다.
자, 이러한 센 토마토 과실들을 for 11만 달러에.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마진이 엄청 많이 남는 거죠. 이것들 유통 기간들 다 그냥 확. 자, so 그래서 자, in this example 이러한 예시 속에서 토마토 씨앗들은 yield에서 산출해낸다, 만들어낸다 엄청난 이익. 자, 엄청난 이익을 만들어내는데 on 어디에 투자해? 투자 비용은 조금 더 비쌌지만 이익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자, so 그래서 sacrificing seeds quality to save on production cost까지. 자, 동명사가 또 주어져. 단수 is 희생. 자, 희생하는데 씨앗의 질을 to save는 투부정사 부사예요. 그러면 production cost 생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씨앗의 질을 희생하는 것은 단수 not a wise 현명한 사업적인 practice는 연습 아니고 관행은 아니다. 관행은 꼭 관행가 들어가네요. 관행이 아니다. 바보 같은 일이다. 그래서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종자의 질을 낮추지 말아야 한다가 답이고, 이거는 진짜 EBS 진짜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업적인 종자는 특징이 가격이 비싸요. 비싸고 1년작입니다. 자, 1년작이란 말은 얘를 심어서 다시 씨앗이 났을 때 얘는 그 다음 씨앗은 안 자라요. 뭐요? 그 다음에 또 사야 돼요. 그러면 전통 종자는? 자, 그다음 전통 종자들은 단년생이에요. 단년생이란 말은 한 번 심어갖고 다음에 다시 씨앗이 부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씨앗으로 또 심을 수 있어요. 상업 종자들은 못 심어요. 그래서 문제점은 뭔가, 얘들이 더 좋은데 얘들이 가격을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 전통 씨앗이, 전통 씨앗의 종자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권 없이 상업 종자를 매년 사야 되는데 얘들이 가격을 독점해 버려요. 몬산토 같은 회사, 다국적 기업들이 써놓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지분들을 여기 EBS에다가 갖다 쓰고 앉아 있어요 지금. 어우, 진짜 욕하고 싶네요. 상식도 없고 미련한 짓이죠. 그러니까 상업적인 종자들이 겉보기에는 많은 것을 만들어내지만 1년 하고 또 사야 되고 가격 올리면 어쩔 수 없이 또 사고 이러다 보면 종묘 가격이 더 비싸고 비료값도 안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전통 씨앗 보존 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조금씩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미련한 지문을 이거를 뭐 다른 다각적인 씨앗이다 해서 내보내는 말도 안 되는, 이거 대기업의 노예가 되라는 지문인데, 이거 진짜 이거 병신 같은 지문입니다. 한마디로 욕하기 싫은데. 자, 여튼 너무 승질 났고 좀 얘기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뭐 찾기 쉬워요. 답은 EBS 진짜 각성하세요 진짜. 자,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낮은 종자지를 사용하지 말자라는 말도 안 되는 상식 조금 있기 바랍니다. 저 개념 좀 탑재하시고. 여튼 승질 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종자의 질을 낮추지 말자.